근데 이제 유튜브 방송을 보면은 불륜도 인연이다. 뭐 불륜은 인연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양갈래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무당 선생님들이. 선생님 생각은 어떠신지? 갑자기 그거를? 갑자기 내 생각을? 예. 네. 참, 별걸 다 묻는다. 이게 우리가 인연이다, 악연이다 이런 말들을 쓰는데 인연이건 악연이건 뭐가 있으니까 만나지는 거잖아. 악연이건 인연이건 뭐 불륜이 악연인지 인연인지 이렇게 묻는다면은 글쎄 가장 첫 번째로 바람이라는 걸 먼저 얘기를 하다 보면은 먼저 그걸 먼저 얘기해야 될것 같은데 바람을 피고 바람이 나고 막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가끔 이런 분들을 또 상담도 많이 하지만 난 그게 서로 똑같다고 봐. 여자가 바람이 나 있으면은 남편 되는 사람이 못하는 게 있으니까 바람이 나는 것이고 반대로 남자가 바람을 피고 있으면 아내한테 뭐 여자한테 못 찾는 게 있으니까 바람이 나는 건데 난둘다이 연은 연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게 바람을 피우고 서로 그러다가 만나서 가정이 깨지고 그러지만 않는다면은 나는 그것도 인연이라고 봐. 아, 인연이다. 그러니까 만나지는 거지. 옛날 그 불가에서도 그러잖아. 우리가 사람을 스치면서도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란 말이 있듯이 불가에서도 우리가 내가 하다못해 용군 자네를 갖다가 알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인연이지. 인연이란 말이지. 그리고 불가에서도 전생에 뭐 몇만 겁의 뭐 겁을 만나서 지금 이렇게 만난다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좋은 사람이 됐건 나쁜 사람이 됐건 좋은 인연이건 악연이건 간에 난다 인연이라고 봐. 뭔가 있어지니까 서로들에서 매력을 느끼는 거고 만나지는 거고 근데 그 만남도 시절 인연일 거고 분명히 영원한 건 없으니까 잠시 잠깐 했다가도 제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열심히 살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난 이것도 인연이라고 봐. 있으니까 인연이 있으니까 그렇게 만나진 거지. 어떻게 안 만났겠어?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잖아요. 선생님들 이제 보면 손님들이 뭐 자기 남편이 바람 났다, 뭐 자기 와이프가 바람 났다, 뭐 떨어지는 뭐 비방을 해달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그 인연을 끊어놓는 건가요? 그렇지. 사실 한 사람의 아내일 거고 한 사람의 남편일 거란 말이지. 근데 잠시 잠깐 어딘가 모르게 외도가 됐다. 제자리를 찾아주는 게 우리들 일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얘기하면 장사숙 같은데 그리고 바람도 피고 막 그렇게 해줘야 우리 무당들도 먹고 살아. 정말 그렇잖아. 정말 단칼에 떨어뜨리거든. 아, 그 정말이야. 정말 단칼에 떨어뜨리거든. 그러니까 서로 막 한참 좋아서 이렇게 지낼 때 누군가 하나 마음을 돌려놓고 그런다면 그 사람은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겠어. 분류를 권장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아니, 나 그런 건 아닌데,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권장한 아니, 권장은 아니니까. 권장은 아니고 권장은 아닌데, 정말, 제목에다 내가 아니, 넣어드릴게. 정말 많으셔. 이렇게 보면은, 네. 일부러 이렇게 상담하러 오신 분들도 이렇게 보면은, 누군가 있는데 안 물어봐, 나한테. 그럼 가만 내비두고 있어. 그리고 이제 나하고 상담을 다 하고 나서, 나중에, 또한 분이 있는데요. 이제 얘기하네? 이러면서 내가 진작에 알고 있었거든. 남자는 몇 살이야? 내가 무조건 그러거든. 근데 참 많으셔. 근데 그분들이 가정을 그렇게 소홀히 하고 막 그러진 않아. 또 엄마로서, 아내로서, 한 집안의 며느리로서 다 열심히 살고 있는데, 여자가 되고 싶은데 남편한테 그거 못 찾는 거.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좀 갈구하시는 게 많더라고. 그러니까, 일단 제목은 나왔어요, 선생님. 좌우간 예, 불륜은 나는 권장합니다. 권장은 아닌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불륜하세요, 계시고 돈좀 벌게. 띄어놓는 거는 정말 단칼이거든 정말 그러니까 제목을 붙여드릴게요. 불륜하세요, 돈좀 벌게. 아무튼 내가 모텔을 하는 게 낫지 않겠니? 끝.